친구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뭘 하면 좋을까? 잠깐만, 잠깐만, 제이야. 이게 누구의 털뭉치인지 먼저 알아봐야지. 아, 맞다. 이 많은 털뭉치를 보니까 나는 딱 알겠어. 우와, 정말이야? 제이도 조이도 동물 박사야. 그럼 털뭉치의 주인이 누구야? 바로 털이 복실복실 많은 양일 거야. 오, 제이 대단해. 나도 양이라고 생각했다. 털뭉치가 아주 많은데 이 털로 옷을 만들면 아주 따뜻할 것 같다. 우리 빨리 한이한테 가서 동물 친구를 만들어달라고 하자. 좋아.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 그럼 출발! 한이, 안녕. 우리가 숲속에서 털을 발견했어. 오, 정말? 어떤 털이었어? 복실복실한 털이었어. 몸에 덮으면 아주 따뜻할 것 같아. 아마도 그 털의 주인은 양인 것 같아. 하니, 하니가 양을 만들어줘. 알겠어. 내가 멋진 양을 만들어줄게. 신난다. 자, 그럼 조이와 제이가 마법의 주문을 외워줘. 알겠어. 유니, 유니, 유니버스. 짜잔, 친구들. 조이와 제이에게 동물 친구를 만들어줄 거예요. 먼저 이 하얀 도화지에 그림을 그려볼게요. 쪼이쪼이 좋아! 시작! 자, 그럼 먼저 양의 얼굴을 그려줄게요. 양의 얼굴을 이렇게 그려주고 양의 복실복실한 머리도 그려줄게요. 그려주고 슬픈 양을 그려야지. 이렇게. 그리고 귀도 이렇게 귀엽게 그려줄게요. 그리고 이제 양의 몸을 그려볼게요. 복실복실한 양의 몸을 그려주고 양의 다리도 이렇게, 꼬리도 그려줄게요. 그리고 복실복실하게 이렇게 그려주면 양 친구 완성! 이제 양에게 색을 칠해줄게요. 짜잔! 양 그림 완성! 반가워, 조이야, 제이야. 너의 털뭉치로 같이 놀자. 같이 털뭉치 던지기 놀이하고 놀고 싶어. 근데 나를 먼저 여기서 꺼내줄래? 알겠어. 걱정 마. 꺼내줄게. 우와, 신난다. 고마워. 하니, 양을 그림 속에서 꺼내줘. 하니에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다음 편을 기대해주세요.